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앞에 보이는 비닐이 씌워진 밭이 오늘이 소개토지이고요. 여기는 충주시 삶이면 문강리입니다. 밭으로 쓰이고 있지만 지목은 엄연한 대지로 나대지 상태인 겁니다. 이곳은 충주 도심으로부터 주행 25분 거리 정도 되고요. 요 3m 포장도로를 통해 150여 미터를 진행하면 2차선이 나오는데요. 좌회전에서 3분을 살살 달리면 문강 유황온천이 나오고 20여 분을 가지끈 달리면 충주 도심에 닿는 겁니다. 요 마을은 약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문산마을이라고 하는데 요 위치는 그 문산마을이 서쪽 사이드가 되겠네요. 좀 전에 보신 마늘밭 아래의 덤불이 나대지의 남쪽 경계가 되겠고요. 저는 지금 나대지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나 있는 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진행 중인데요. 요 도로 아래에 상수관이 묻혀져 있고 요 마을은 상수도를 이용 중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볼 때 밭으로 이용 중인 부분 말고도 풀이 무성한 부분까지 나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옆에 비닐이 있는 곳쯤이 나대지의 북쪽 경계가 될 듯합니다. 방향은 정면 방향이 정남쪽인 거니까 주택을 신축한다면 정남향으로 앞이 시원하게 트인 시골주택이 가능하겠죠. 나대지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이고 172평의 면적인데 이상하게 좀 작아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공부상에 172평이면 그게 어디로 도망은 못 간다는 거. 폭탄이 떨어져도 조금 폐일 뿐 면적은 결코 줄지 않는다는 거. 요 결코 잘생겼다고 고집부릴 수는 없는 나대지의 매매가는 평당 25만원으로 4,300만원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 사이드에 위치한 주택 신축 가능 토지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문강리에 위치하고요. 3m 세멘트 포장도로 접,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현재 밭으로 이용 중인 나대지 상태로 172평의 면적입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주행 25분 거리로 생활 거는 다소 불편하고요. 시골임에도 상수도를 이용 중이고 전기시설도 근접해 있네요. 평당 25만원으로 매매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